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님, 그리고 PW 세미컨덕터랩의 CEO 겸 CTO, 벤자민 윌커슨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아마 익숙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님은 김문수 TV에 오늘 네 번째 나오셨죠? 네,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나오시고 여러 번 나오셨습니다. 4.15 선거 이전에 부정선거를 우려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모셨는데, 뭐그 우려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윌커슨 대표님은 컴퓨터 부분의 전문가이신데 IC 디자이너로 계속 1977년부터 활동하셨으니까, 지금까지 43년간이나 예, 활동하셨네요. 최고의 실무를. 전문가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CEO 겸 CTO니까 테크놀로지에 아주 책임자로서 하시는데, 오늘은 두 분한테 제가 궁금한 거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조충렬 대표님은 여러분 보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었던 시연에 자기들이 사전투표 그 관련되는 장비와 기술 뭐 이런 의혹을 시연한다고 해서 사실상 변명회, 시연회가 아니라 변명회를 만들었는데, 뭐 저희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석동현 민경욱 국회의원의 선거 무효소송 대표 변호사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가 한 시간 뒤에 들어가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다음에. 그리고 조충렬 대표님은 취재 기자로서 들어갔는데 질문을 좀 하니까 바로 쫓겨났죠. 쫓겨났다기보다, 나가라 그러시니. 제가 사진에서 아마 나왔습니다. 도저히 질문도 못하면 예, 질문을 나가겠다. 못하게 그거 좀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기자들이 그 시연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자회견장에 가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니까 이제 보도자료를 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책자로 만들어 놓고 저희 기자들에게 보라고 이제 주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전부 그 자신들이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은 거기 다 표기해 놓고 예를 들어서 완상구의 유령표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언급도 해 놓지 않고 답을 못 하니까요. 그렇게 해 놓고 해서 제가 우리가 먼저 시연을 보았습니다. 두 개표 현장을 보고 뒤에 이제 기자회견 형태로 이제 질문이 오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보도자료 말고 다른 그 유령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QR코드를 위조 여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가지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첫째 이유가 투표 용지가 위조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지하고 해서 제가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이제 시연회장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통상은 네. 시연회장이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을 묻고, 예. 그다음 그것을 선관위의 담당 기술자나 또는 외주를 많이 줬죠. 외주에 참여한 업체의 담당 기술자가 나와서 이렇게 딱 의혹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때 필요한 것만 장비를 갖다 놓고 필요한 거를 보여주는 그런 무슨 홍보 선전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진짜 막상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의원의 그 변호사, 대표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나 저희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 또는 의혹 제기를 안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셔다 놓고 해명을 한다 이러는데, 저거는 공무원으로서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거는 바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문책 그렇습니다. 대상이죠. 예.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밖에서 아무리 해도 넣어주지도 안 하고, 또 기자로서 또몇개 질문을 하셨다고 나가라 그랬습니까? 곤란한 왜 질문을 하니까. 나오셨습니까? 곤란한 질문을
근데 저는 그 나오게 된 이유가 말을 그 못하게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QR코드가 과거에는 그 일련 번호가 없었어요. QR코드에. 네. 근데 요번에 그 실시한, 요번 그 제 21대 총선에서는 QR코드에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넣은 이유가 바로 위조 감별하는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이라고요. 공직선거법이 있고 그 아래 이제 규정들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풀어놓은 그 행정적인 그 절차 이렇게 보라는 그 편람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 들어오기 전에 그 우리 지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표가 투표 인수가 3,474명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수가 3,484매로 10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에서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사전 투표 비례대표 함에서 10표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연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절대로 그 선관위가 이 규정대로 하면 이렇게 많거나 적거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관도 되고. 그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네, 제가 네, 다른 네. 경우에 물어보니까 네, 네, 네. 왜 맞냐? 비례대표는 미국에 있는 네, 우리 네. 이제 벤자민 윌커슨께서는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죠. 그렇죠. 한국. 그러나 우리 영주권,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서 우리 영주권만 미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는 없지만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례대표는 하고 지역구 투표는 못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좀 많고 미국에서 오는 그 소위 말하는 관내 해외 죄송한데 제가 7일 동안 그래서 그렇다 이래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엄격하게 그 투표함이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르죠? 투표함이 예, 투표함 또 다르고 그 여기에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원산구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선관위에서 보도 자료로 하고 이제 만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당황한 거죠. 당황했고 그 당황하면서 이제 그 선거 과장하고 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열표가 비례대표에서는 열표가 많은 것이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서신동입니다. 같은 완산구에 서신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은 열표가 모자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또 제가 그 완산구 선거 개장하고 이제 통화 취재를 하면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 개장이 정말 그 곤혹스럽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신으로도 그러니까 벌써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재검표를 했어요 그 당시 하고 그 개표 상황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숫자가 자꾸 옳게 이렇게 그 오류가 난 것을 바꾸면서 이제 열표가 많은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밑에는 책임 사무원이라든지 투표 사무원들 그다음 그 책임관들이 전부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위원들 서명이 여섯 분이 위원들이 계시고 그다음 부위원장에서 전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책임진다. 야, 책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심지어는 전라북도 선관위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표가 많이 나오면 적을 수는 있는데 많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라북도 선관위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 보고를 한 것이 그 비례대표 그 개표 상황표에 선거 국장 이름으로 이진석이 겁니다만 네. 그 서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록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야 하면요. 그 우리가 투표 록이 있고 그다음 특기 사항이라고 있어요. 특기 사항. 네. 너무나 현저하게 불법이라든지 좀 미심쩍다 심하게. 이거는 특기 사항에 그 적어야 되는데 거기 적지 않고
개표 상황표에다가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7시 몇 분인데, 제가 그 시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적은 것이 네. 보고한 시간입니다. 선거관리,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그래서 이분들이 투표, 네. 이 지역 관산구의 비례대표 수가 여기 열매가 많은 것을 서신동이 작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도 크로스 체킹을 해보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지금 여기 이 남는 이 지역은 사전 투표란 말이죠. 그래서 QR코드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죠, 분명히. 근데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본투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 투표 용지는 QR코드가 찍혔고 잘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절취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절취선이 있지 않습니까? 당일 선거에는. 네. 예, 그리고 잘라냅니다. 전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근데 이게 홍표가 생겼다는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한 저는 취재를 이분들하고 그 시연에 있기 전에 여러 그 선거구를 통해서 취재를 통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해서 확실하게 저는 알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거짓말을 친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더 지금 네. 그걸 고소를 했죠. 예, 저 아니 그 고소라기보다 열표가 더 많이 나온 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표한 사람보다 표가 10표가 더 나왔다고 선거 무효 소송이 돼 있죠 지금. 삼천삼동의 경우네요. 네네네. 삼천삼동에 네. 이렇게 관내 부재자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실제 그 지역에 투표한 건데. 예, 적어도 두. 예, 투표한 사람보다 지역에서 직접 투표한 것이 10표가 많이 나왔다. 예예. 예. 고발을 하셨겠죠. 아니, 그렇죠. 당연히 이건 뭐냐면은, 그, 공직선거법 249조에, 네. 투표 위조 및, 증감죄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반인이 하면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네. 벌금형이 없고요. 선거와 관련된 자, 그러니까 사무원, 뭐, 위원들, 이분들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구제로 해서도. 그거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예, 예. 우리가 계속 이제 고발해서 네, 네. 이거는 검찰에도 조사하고 예, 예, 예. 뭐 안 되면 특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취재해 놓은 게 그동안 거의 뭐 취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 네. 그 당시 개표장에 있었던 사무원들. 고발장은 내셨죠? 아니, 제가 고발장은 내지 않았고, 고발장은 아직 안 냈는데 다른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아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예, 이건 뭐 이거는 예. 확실히 잘못된 건데 네네네. 여기에 대하여 반드시 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의 투표 인수에 비해서 이 투표된 용지가 예. 열매가 더 나왔다. 예, 투표수가 열매가. 뭐 이것을 이래가지고 발표까지 했다. 예, 예, 예. 뭐 이거 있을 수 없죠. 예, 최종 결과 발표를 했죠. 예, 여기 대해서 예, 예.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선거의 기술상으로 행정의 오류, 착오, 부정, 불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하도 예.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착오가 많고 잘못이 많은 이런 행정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한 표 이상 많은 것이 전국적으로 37군데나 됩니다. 한 표 이상 많은 데가. 예, 지역이요. 예.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잘못이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잘못인데 이것은 다 가리지 않으면은 이걸 고치고 그다음에 그걸 관계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다음 선거를 해야지 아니면 다음 선거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방법 자체가 틀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게 된 거는 특히 사전투표를 4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4월 15일 날 투표하고 개표하는데도 선관위 직원이 지금 모자라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전투표를 또 이틀 더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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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동안 보관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보관하는 과정에 또 제대로 보관했냐. 네, 네, 네. 아니면 그 보관하는 기간에 거리 누가 집어넣냐. 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특히 관외 사전투표는 그 투표한 용지를 이 개표장까지 가져올 때까지 네네. 운반 과정에 네네. 우체국 직원이 문제가 있더라. 예,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다 드러났죠. 예, 저는 또 제가 좀 안동 우체국 같은 경우에 참 취재하다가 참 웃긴 정말 황당한
사건을 접했는데 통신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관위하고 우체국하고 예, 서버가 그 주소 확인하는 동안은 연결된다고 한 겁니다. 선관위하고도 그렇지만 이건 윌커슨 박사님, 우리 대표님이 잘 아시겠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도 보니까 무슨 또 다른 통신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특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가서 투표를 했다. 해운대 가서 투표했다. 그럼 아무데나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 지역에 주민등록만 놓으면 바로 그 번호에 그 주소지에 후보가 누군지 인쇄가 딱 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바로 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투표하는 것과 제가 이제 서울의 관악구에서 하면 관악구에 누가 후보인지를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공급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보던데요. 소위 무선 통신이 됩니까? 유선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걸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제가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네. 아니 마이크, 이 마스크 괜찮아요? 더워서 그래요. 그리고 네. 내가 네. 일하느라고 막 어젯밤에 네. 2시간 반밖에 안 잤고 더워서 그런 거고요. 네. 뭐냐면 맨 처음에 일이 뭐 저보고 저기 읽어보니까 뭐 정체가 이상하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아, 저 좋아요. 원래 그 이 부정선거 사유를 하기 전에 그 한 달 전쯤에 이 뭐를 했냐면 공명선거 그 국제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래 그게 프레스센터에서 했거든요. 3월달. 예, 19층, 네. 20층에서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공명선거에 관한 것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18년을 연구를 했어. 얼마나 그 부정을 많이 해먹었으면.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가, 컴퓨터 하는 사람 찾으려다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내가 10년 전에 선교사로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 목사님이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김진희 대표가 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 해주겠다. 우리 집에 와서 자세한 걸 얘기해봐라 하고 우리 집 인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둘하고 그 또 다른 여집사님하고 해가지고 그 넷이서 왔어. 와가지고 쭉 보니까 이 공명 선거 그러니까 저기 국제 포럼을 하는데 이 공명청이라고 하는 데인가 거기에 그 공동 회장인 김진희 대표가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뭐 나는 여기 한국을 위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버리고 그냥 왔는데, 그걸 해서, 그 다음에 세 번 동안 제 1차, 2차, 3차, PW, 그러니까 윌커슨 TV, PW 세미컨덕터 랩스, 잉크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내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소리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그걸 물어봤어.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좀 단축해서 설명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6시간을 다, 그러니까 1차에 2시간씩 해서 6시간을 다 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아깝다. 그렇게 시간이 아까우면 70년을 공산주의에서 살아봐라 그랬어요.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나는 거기 갔다 왔다 하는데 그냥 그 시간을 갔다 왔다 2시간 반, 3시간 쓰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 한 거야. 그때 우리 그 조충열 기자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 반도체 설계했고 이병철 회장 상도 탔고 한국에서 77년도부터 그렇게 그 IC 설계한 것을 83년도에 삼성이 전부 다 왜곡을 했어요. 강기동 박사라는 분이 반도체 씨앗을 뿌린 것까지 다 왜곡을 했어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데 미국에서 울고 계셔요. 진짜 목숨 걸고 와서 반도체 씨앗을 뿌렸는데 삼성에서 다 한 거야. 결국은 내가 그때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그 전설의 인물이라고 소개할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 저기 어디야 MIT 박사 받아갖고 20대 카이스트 된 교수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한테 설계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인 거거든요. 저는 회로를 보면 그게 뭔지를 전부 다 알아. 왜냐하면 꿈에도 나타나는 정도로 나는 일을 했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지금 43년을 그거 했는데도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 50년 더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어디야 이 선교사로도 왔지만 사실은 실리콘 내 기술 가지고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싶고 실제 완전히 한국을 제대로 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맨날 하는 소리는 뭐 어쩌죠? 저는 그 다른 나라 한국에서 가기 쉽지 않은 나라에 가서 교수도 했고요. 여기 뭐 교수라고 했네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30년 전에도 미국에서 교수를 했어요. 왜냐면 그 CPU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석사 딸 때도 그 CPU로 석사를 땄거든요. 그래서 여기 암이 뭔지 뭐가 뭔지 전부 다 그걸 알아요. 그거 여기 자일랭스가 뭔지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걸 한 건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 구리선관위도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저 그 공명선거 거기 대표가 전화가 온 거야. 너무 급해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연락을 하니까 거기 모두 얘기해주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보고 오르는 거예요. 인천에서. 그러면 나는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부르니까 오죽 급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냐 말이야. 그래서 가면서 조슈한테 전화 걸고 공 박사한테 전화 걸고 이봉규 TV에다 전화 걸고 해서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에 아침에 백서스가 막 생방송으로 막 내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렸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민 의원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조시아만 알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갖고 조시하는 겉을 찍었는데 나는 세세하게 증거가 될 거를 돌아가면서 다 찍고 위에서 기판 찍고 해서 완전히 찍었는데 사실 암 마이크로 프로세서 속에 뭐가 번호가 있었는데 좀 지워버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일부러 지운 거예요. 옛날에 세운상가에서 보면 게임기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게 하느라고 일부러 지우거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일부러 부분적으로 지워졌어요. 이건 지워질 칩이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는 어디에 그거 있다고 얘기를 안 해줬어. 내가 방송에는 암이라는 것만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나서 또 정보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자들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조충렬 기자한테 내가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나 좀 보자. 여기서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가서 증거를 다 찾아내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거 해갖고 질문하는 것부터 사진 찍는 방법서부터 그 다음에 이걸 3차원적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부분 찍은 것을 다 증거가 될 것 같아서
완전히 동영상까지 찍어라. 이걸 전부 다 시켰어요. 그리고 질문도 다 세세하게 다 시켰어.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외워갖고 들어가지 말고 이해하고 들어가라. 제발 이해하고 들어가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했어요. 가서 들어갔는데 석동영 저기 변호사가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다가 들어가려고 할 때 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사람만 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시연회가 일어난 거를 이해가 가죠? 왜 내가 그걸 딱 찍은 다음에 저기 누구야? MBC에서 한번 거기서 회견할 때 살짝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걸 들고 어디로 갔냐면 이병규 TV한테 가서 TV에서 그냥 방송으로 때려버렸어요. 완전히 이거 전문 시스템으로 사기친 거라고 딱 때리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시연회를 열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면 완전히 들통날 테니까 못 들어간 거야. 근데 나는 저기 여기 조청렬 기자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으니까 나는 그냥 느긋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원하는 걸 다 찍어왔어. 그리고 딱 보니까 실제 그 집 번호가 잘렸던 번호까지 다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암이라는 거를 가리려고 전기줄을 막 끌어다가 그거 백스터도 나오고 다 여러 번도 내가 내보냈어요. 그래 내 그 윌커슨 TV에도 나오고 줄을 끌어서 다 가렸어. 근데 꼭 진짜 IC 번호만 못 가렸어. 그러니까 그 들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분석을 하니까 답이 다 나온 거야. 거기서에는 13개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채널이 들어가 있고 AD 컴퓨터에다가 곱셈을 한 사이클마다 하는데 72메가헤르츠라고 하면은 이게 네네 예, 굉장히 예 그렇죠 70 예 저렇게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저렇게요 네, 다 가려버렸어요 코드로 예 코드로 끌어다 가렸어 근데 그 바로 위에 글씨가 있었던 거야 예. 여러 장정에 하나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다 해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 그 저렇게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네. 글자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나서 저 글자는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예 네, 저는 저거 그거 알죠 저게 뭐예요 예 네, 그게 글자, 뭐냐면 글자가 그게 STM이라고 그 해가지고 32F103 네. 그다음에 아 이게 그 핀의 개수에 따라서 Z일 수도 있고 R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핀의 개수를 보니까 R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ET6예요. 그거 매뉴얼을 보니까 매뉴얼 페이지만 117페이지야. 아니 싸구려 만 원짜리 됐는데 117페이지짜리가 있겠어? 이게 엄청난 칩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 칩이. 이렇게 큰 게 칩이에요? 예, 예 전체, 거? 예, 전체가. 넓고 시커먼 예, 칩이에요? 예, 그 칩인데. 저 칩의 이제, 칩의 그 고유 번호가 아까 글씨네. 예, 예, 예. 그 글씨가 그 매뉴얼만 170페이지 될 만큼. 117페이지. 117페이지. 굉장히 많은 그 안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컴퓨터가 한 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작은 칩에. 예. 컴퓨터가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전체 저거는 중앙선관위에 있는 거네? 그거는 한틀 시스템에서 설계한 거예요. 한틀에서 했는데 2017년 12월 14일 날 만든 거예요. 거기에 딱 찍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야 이런 수가 있나? 한틀이 했다는 것은 사전 투표에만 관여한 거죠. 아니요, 한틀이 요번에 이 분류기라고 해서 사실은 본투표에도 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본투표고 뭐고 분류기는 똑같이 썼어요. 같이 썼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리선관위에 갔을 때 네. 문제는 뭐냐면 실제 그러니까 사전투표 발생기 있잖아요. 그 투표 그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옛날 버전에는 완전히 그 어디야 그 그러니까 네트워킹하는 것이 다 심어졌다는 걸인 거야. 그거는 뚜껑도 못 열게. 네.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완전히. 그리고 나머지 그 또 하나 있어요. 그 뭐 개수기라고 하는 거. 그것도 네. 뚜껑도 못 열게 해요.
요것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개수기도 한번 봅시다. 개수기도 우리. 아니, 개수기는 못 봤어요. 다 찍어놨어, 우리. 어. 우리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개수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예. 카운트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지금, 이, 어제, 여기는. 이게, 어제, 아니, 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뭐예요? 가다가. 포트가 나왔죠. 포트가 있잖아요. 포트. 예.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레벨의 시스템이냐면, 이 보통 USB 어떻게 컴퓨터 하면 D램 들어가죠. 네. 예? 저 칩 속에 D램까지 들어가 있는 칩이에요, 저게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인데, 랩탑이라고 해서 노트북 컴퓨터는 장난감이라고 하면 저거는 그거보다 한참 스포츠카라고 비교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인베디드 D램을 들어가는 거는 100만 불짜리 컴퓨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쓰는 거 그런 테크놀로지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저쪽에 그 노트북 컴퓨터도 필요 없고 자일랭스도 필요 없고 요거 하나 갖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프로그램을 다 써야 돼요. 거기 메모리도 있는데 메모리도 ROM이 있고 램이 있는데 램도 SRAM이 있고 D램이 있고 인베디드 D램이 있고 그러는데 그 ROM에다가 프로그램을 다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렌식 하게 되면 다 걸려요. 예를 들어 부정하는 방법을 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질 않고 고기를 부분을 끄집어서 바깥에다가 자일랭스라는 칩 여기 옆에 보면 그 옆에 가운데 88이라고 써있는 위에 그 칩 있잖아요. 그게 자일랭스 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시업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88, 88이 그냥 번호 숫자 네, 나오는 숫자. 디지털 숫자 아니에요? 예, 그것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위에 있는 거 네모난 조각 있잖아요. 네모. 예, 예. 네모 저것도 하나 그것도 칩인데 그거는 게이트가 몇천 개인지 몇만 개인지 모르지만 그게 들어가 있는 칩이에요. 굉장히 커 보이네. 예. 거기에 그 라지 게이트가 쫙 있는데 연결점만 없는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으로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연결선이 바뀌면서 그 기능, 펑션이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상 동작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 동작을 순식간에 막 바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네트워크로 해서 들어오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부여의 사건이 해석이 돼요. 부여의 사건은 180표가 됐고, 80표라고 했는데, 1번 후보자는 스캔들까지 있어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100표나 만났다고 도저히 80표 180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겨우 다시 했는데 부여해서 예 부여해서요 정진석 당선된 예예 예. 그래서 거기, 예. 그래서 그게 저게 부여 거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 그럼 저 물건은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단은 선거구 하나마다 한 개가 있나? 예예예 예. 아니요 선거구 분리기마다 있어요 여러 대예요 이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몇십 대씩 개폭이 하나마다 한 대는 있겠죠 예예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 회로를 전부 다 저 속에다가 그 왼쪽에 암 속에다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빼는 거는 증거 인멸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여기 노멀로 만들어 디폴트로 만들어서 이니셜리 정상 동작을 시키다가 해킹을 들어와가지고 이걸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동작이 돼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 칩을 한번 이렇게 표시 한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집중만 하면 돼요. 예, 그렇지. 그게 다시 바뀌는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집중 그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저렇게 그러고 나서 또 V 표시까지 했어요. 저거 조심해라고. 그래갖고 긁어놓고 별짓을 다 했어요. 아. 네, 그 자일랭스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칩에다가 완전히 프로그램 딱 해놨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그 부정 동작하는 방법 A, B, C, D를 막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로도 할 수 있고요. 저거 줌 아웃을 해서요. 크게 보이게 해서요. 더 크게? 예. 네. 네. 아, 그대로 늘려주세요. 그대로, 아까 그대로. 아까 그 칩이 예. 네. 크게.
아니, 집이 나오게. 어. 왜냐면 저건 동경도, 예, 됐어요. 아니, 아까처럼 이렇게 넓혀가지고 팔팔이 보이게 만들으세요. 더 크게 보이게. 왜냐면 그냥 내 기판을 보여주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냥 기판에서 보면 나요. 기판이 어디예요? 기판이 어디 있냐면, 내 웹사이트, 거기 들어가도 되고, 저 밑에 팔팔이라고 있고, 저게 올려져야 되는데, 저거는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서 못 봐요. 그러니까, 서 있는 거를, 서 있는 사진, 저거, 됐어요. 됐어요. 스톱! 거기 보면 88이라고 있죠? 88 숫자가 있어요. 보인다? 그 밑에 버튼이 다, 6개가 있어요. 6개.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리셋 버튼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예를 들어서 이상 동작한다고 시비를 걸면, 뚜껑을 쓱 열어갖고 버튼을 탁 눌러서 리셋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초기화를 만드는 거야. 핸드폰 초기화하듯이 쫙 초기화를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시라고 돼 있어요. 그 부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영체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야. 왼쪽에 있는 그 칩, 큰 칩이 컴퓨터 시스템인데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면 운영체계가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형 컴퓨터 레벨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 자체가. 그러면 그 칩 하나가 껍데기 다 빼고 그 안에만 그런 칩이에요. 저 까만 거 네모 반도체 저게 중형 컴퓨터급이다. 예. 왜냐면 그거를 요즘 말로 뭐냐면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래요. 칩 하나에 시스템을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부시라고 했던 얘기는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컴퓨터 시스템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완전 불법이라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뭐냐면 스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 오른쪽 끝에는 스톱이 되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두 개가 뭐냐면, 업하고 다운이 있어. 그러면 업하고 다운을 뭐로 할 거냐? 내가 추측하는 거야. 내가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거기에 88이라는 걸 왜 필요할까?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는 얘기는, 세 개마다 하나씩 빼돌리자? 그러면 3으로 따다다닥 세 번 눌러서, 그러니까 제대로 가지 않고 0으로 했다가 3만 만들면 3개 하나씩 빼돌리고 한 번 더 눌러서 4개 하나를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저기가?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저 칩 안에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하니까 그 목적으로 저런 짓을 한 거라고 설계자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그러니까 그 자일랭스 칩도 그러니까 돌아가는 시간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증거가 있는데 그걸 껐다가 다시 켜는 순간 증거 인멸을 싹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거에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위에 그 USB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섯 개가 있어요. USB 포트가 그 이 뒤에 이렇게 포트 좀 보여주세요. 뒤에 뒤로 네. 조금 뒤로 가면은 뒤로 더 예. 네. 어느 순간 딱 저쪽으로 뒤집어져요. 계속 돌리세요, 그냥. 더 돌리면 뒤집어. 스톱할 때 딱 세우시면 돼요. 계속. 더 가요. 더. 계속 가보세요. 더. 더 가봐요. 쭉 지나가세요, 그냥. 쭉 지나가요. 아니요, 그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조금, 아니, 왜냐면 저쪽 뒤편으로 넘어가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온 거. 여기요. 여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뒤로 찍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하나, 둘, 예, 저 위에 다섯 개요. 예, 맞춰주세요. 조금 전에 돌리면 방금 그 포트 꼽는데 거기. 예, 스톱. 예. 그러면 조금 더 하면 한 개 정도. 네 개. 조금만 더. 예, 맞죠.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 됐어 네. 스톱 하나 둘 셋 예. 다섯 네 개입니까? 예 다섯 개예요. 제일 왼쪽 이유는 뭐지? 그것도 USB 포트예요. 큰데 거기에는 옛날 스타일의 USB 1으로 꽂는데 그거는 안에 있는 그 노트북 말고 다른 외장 노트북을 거기다 꽂아서 바꿔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스위치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저런 복잡한 장비를 쓰면 안 되죠. 저거 쓰는 것 때문에 네. 나중에 그 미국의 미베인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저기 통계로 나왔잖아요. 네, 통계로. 그랬는데 그거 그런 분이 말고 저처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거 다 하는 사람이 미국 교수가 있어요.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예요. 네. 그 교수님이 뭐를 했냐면 부정선거 하는 방법을 보여주느라고 네. 저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USB 포트에다가 그 USB 하나를 툭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리포트가 그래요. 이거 바꿔치기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분. 1분 안에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을 치고 간 거예요. 그걸 뒤에다 다 실었어.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표 개수하는 사람 말고 뒤에 해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USB 요만하거든요. 손가락만큼 작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고 당기다가 툭 꽂아놓고 지나가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진, 저 영상은 예. 중앙선관위 시연했던 나온 예, 거예요? 예, 제가. 그날 그대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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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사진의 부분 된 사진은 구리선관위에서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조각조각 찍어놓은 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찍은 거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네. 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 딴소리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 구리선관위에서도 저와 똑같아요. 같은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있네.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봤네. 그렇죠. 마침 접근을 했습니다. 그죠? 아, 제가 거기 가서 네. 보고 바짝 들이대고 한 두세 장 찍어가지고 깨끗하게 찍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할 때 나온 거고. 네, 그렇죠. 아, 예. 그거 똑같은 거네. 예,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구리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중앙선관위인데 관악선관위 거를 갖다 썼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예, 거기가 관악구거든요. 예. 관악선. 예. 아, 저 관악구가 관악. 과천. 예, 과천. 과천인데 관악구 거를. 제일 아니, 과천. 과천 거를 예, 제가 쓴 거예요? 과천. 물어보니까 네. 과천시. 관악구도 중앙선관위에 그 여론조사 전문하는 분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예, 물어보니까 남현동에 제가 헷갈리는데 과천인 거 제가 생각해요. 남현동에도 중앙선관위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중앙선관위에 여론조사하고 그 뭐 여러 가지 TV 토론하는 거 네. 전담하는 청사가 보면, 따로 예, 저기 있어요. 저기 보면은 그 투표지 분류기 번호가 있어요. 네.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로 저게 어디 자,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거기에 또. 보면은 왼쪽 거 큰 거 있고 그거는 USB 1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세 개는 USB 2예요. 그 다음에 네. 오른쪽 거는 USB 3예요. 그거는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USB 하면서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되는 USB를 턱 꽂아 놓으면요, 그냥 무선으로 그냥 날아가 버려요. 거기 USB를 꼽으면 예. 와이파이가 되고 와이파이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안에 없다고 해도 소용없어. 저렇게 해놓으면 저걸 빼버리면은 와이파이가 안 돼. 아,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 열어놓은 것이 의도가 불순하다고. 그렇죠. 완전히 언시큐어 시스템. 완전히 보안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보안 전문 그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 시연하는 거를 동영상을 그게 어디야 스캇 인간과 이야기인가 거기에서 그걸 딱 본 거예요. 내가 맨날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 저기 국제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저거 있어. 그다음에 미국 거를 보니까 진짜로 부정하는 거 그대로 시연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의도가 엄청난 거예요. 저기에다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코드를 딱 꽂아가지고 아내를 시스템도 바꿔치기 하고요. 완전히 다른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일랭스 칩을 보고 이런 걸 다 봤을 때 증거 인멸용으로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결론을 딱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은. 예. 저렇게 복잡한 거는 우리는 솔직히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는데 선관위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거든 저는요. 예. 그러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예. 히어링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예. 중앙선관위 담당자도 오고 예. 그 다음에 후보도 오고 각자 이제 우리가 추천하는 변호사 기자 뭐 다 와서 저 자체가 왜 저렇게 설계되고 무슨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우리 쪽 전문가가 질문하고 선관위가 답변하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가 저희 컴퓨터를 다 밝혀진다고 예, 그러죠. 다 그래서 소스 이 그거 시연한다고 하길래 그 이봉규 TV에 가서 제가 얘기를 먼저 했어요. 네. 시연하기도 전에 네. 저거 시연해도 아무 소용없다. 왜? 증거 인멸해놨기 때문에. 딱 키는 순간은 디폴트.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 돼가지고 초기화됐기 때문에 정상 동작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해봐도 저거는 눈가리고 아웅이지 사기다. 아예 이봉규 TV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꼭 저기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잘못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회로다 다 내놔라. 그 다음에 이 그 소프트웨어 그 소스 코드 그 컴파일러 뭐 디스 컴파일러 다 내놔라. 다 내놓으면 그걸 분석해서 저거 동작하는 것까지 전부 다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그 이상한 동작 그 어디야 그 부여 선관위에서 했던 동작을 내가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쌩깠죠. 네. 그러면 저는 그 미국에 있는 막 교수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미벤 교수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 포럼을 막 지금 하려고 그것도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세 명과 한국 사람 한 명 그 저기 누구야 박영아 교수님까지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보여주면서 영어로 한번 전 세계를 한번 내보내려고까지 지금 잡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나보고 글 써서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쓰면 전부 다 그것을 내가 한국말로 쓰든 영어로 쓰든 해서 영어로 전 세계를 뿌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 제가 질문 좀 하면은 예. 이제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저렇게 복잡하게 아까 포트도 다섯 개나 서서 통신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 선관위는 외부와 통신은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예, 제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 사전 투표를 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 가서 사전 투표한다, 제주도 가서 사전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이 주민등록만 내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도 통신이 안 되고 아니 그거는 다른 문제는 뭐냐면 어디든. 그거는 아예 안 보여줬어요. 뭐냐면 그 사전투표 발행기에는 네. 통신을 넣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통신이 안에 들어가요. 아 그런데 없다고 네. 하거든. 아니 그거는 그 발행기가는 있는데. 분리기에 없다는 소리를 계속 우기고 계수기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쓰면 어떻게 그 사람이 조회가 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외부와는 통신 기능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외부와 통신 기능이 없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사전투표에 주민등록만 해가지고 그러면 그 후보자가 쓰여 있는 그 인쇄가 쫙 자동으로 쫙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통신이 돼야만 가능한 그렇게,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고요. 일단 거짓말이다. 예. 그 포트 같은 것도 보니까 저는 확실하게 거짓말인데 선관위가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키느냐. 이거 뭔가 의혹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사전투표를 만든 이유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만들어 놨고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본투표를 다 한 다음에 12시 넘어서 그 다음에 거기 참관인들 중에 그 반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졸린 시간에 딱 하는데 그것도 끝 시간에 완전히 5시, 4시, 5시 넘어가지고 그 전에 바로 또 야식 먹여갖고 졸리게 만들고 그리고 몇 명이서 사사사삭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국 사람까지 거기 앉혀서 그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 그 걔네들 도로 중국 가버렸으면 증거인멸 그것도 있다는 거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시스템 자체에서 USB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시스템에 그 운영 체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디가 있어야지 들어가잖아요.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루트 패스워드든가 시스템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USB를 갖고 직접 들어가면 바이러스처럼 그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그 루트 패스워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패스워드 없이 그러면 그 꽂기만 하면 들어가. 꽂기만 하면 그냥 다 되게끔 안에서 프로그램 딱 해놓으면 끝이에요. 어. 그러면 그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얼마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내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은 그것을 다 밝혀내면 몇 달을 걸릴 수도 있는데 아예 전 세계에 공포를 해가지고 여기 네트워크 딱 걸어놓고 해커들 들어와라. 전 세계 해커들 들어와라. 한번 해라. 반나절 단대서 다 보여줄 겁니다. 그것까지 하자고 나 얘기하는 거야. 자신 있으면 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벤자민 윌크슨 대표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거 뭐 더 문제네. 심각한데. 기가 막힌 거죠. 심각한데 나 우리는 이제 기술을 모르니까 그냥 봐도 아, 컴퓨터구나 분류기구나 이거는 뭐 와이파이구나 이런 정도만 알지 그게 포트가 뭐 하나는 뭐 이런 게 자세한 거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 알면 알수록 왜 중앙선관위가 우리들의 표를 저 복잡하고 난해하고 바깥에서도 조작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저 복잡한 블랙박스 안으로 왜 우리 표를 저기 집어넣어서 무슨 장난이 쳤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표가 정직하게 요거는 하나 요거는 둘 간단한 건데 이게 블랙박스 안에 막 복잡한 전자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또 외부 통신하고도 연결을 시켰어. 네. 어떤 교묘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인풋은 표가 하나인데 아웃풋이 왜 이렇게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조시아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통계로 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까? 그 사람은 또 조시아도 전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표 하는 바꿔치기 하는 거 몇 장에 한 바까지 바꿔치기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2번에서 1번으로 몇 개씩 하나 가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 3번에서도 가는 방법 그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2번에서 그 무효표를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빼버리는 방법 그다음에 아예 표를 왕창 섞어서 그냥 확 쏟아 집어넣는 방법 그런 게 4가지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섞어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거를요. 다 할 수 있다. 예. 그럼 이번에 저 서초동에서 토요일날 집에서 받아왔던 그 우리 USB 예. 거기 나오는 거 분류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몇 개 되는 거 예. 이게 진짜인지 가짜 영상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알아봐야 된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띄워봐요. 그 토요일 날 우리가 서초동 가서 하니까 누가 그걸 네. USB를 하나 주는데 그걸 저거 보세요. 저렇게 돼 있거든요. 네. 분류기 너무 빠르죠? 보세요. 저게 진짜인지 저 1번 이용선이 민주당, 손영택은 통합당이에요. 근데 손영택은 나와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프로그램을 다 되는 거예요. 저 보시 하나 나왔잖아. 예. 나와도 표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구조작을 만들어. 저게 바로 저걸 이용하는 것이 이제 QR코드. 저거는 진짜냐 가짜냐 저거는 뭐 검증을 해야 된다는데 저 영상만 아니, 보고. 아니 영상은 보고는 힘들겠지만. 힘들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 얼마든지. 저거 천표잖아요. 예, 선형태. 예. 그 다음에. 자 그럼 천 하나가 돼야 된다. 자 또 그 다음에. 또 돌려봐요. 천. 선형태. 또. 들어왔는데, 하나, 하나 됐네. 또.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봐야죠. 둘인데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셋인데 안 올라가요. 또. 또. 그 다음에.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개가 빠져요. 그게 빠진 게 일본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쪽은 일본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냥. 무효표 처리가. 무효표 처리를 해서 방법이. 손영택이라는 통합당 후보표가 나오는데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미분류표라고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린다. 이 기계가 헷갈려서 빼버렸다.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했으면 그런 확률이 여기에서 10번 일어났으면 1번에도 3번에도 4번에도 5번에도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거기는 왜 안 일어나고 1번만, 2번만 일어나? 그건 프로그램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네, 프로그램으로 고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번이 처음에 앞에는 괜찮다가 네. 뒤에 와서 작동하는 이런 프로그램 빠지는 아 그거니까 프로그램. 왜냐면 예. 이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왜 뒤를 밀었느냐 어느 정도 이긴 거 진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뒤집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프로그램으로 네, 저장을. 그게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뒤에 가서 뒤집어 버리게끔 이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뒤집어져 가는 거예요. 그 굉장한 높은 수준의. 아 그거는 소프트웨어인데. 그 정도 배짱이 좋은 사람은 나 한국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화해 장비하고 연결했는데 화해 장비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화해 장비 쓰면서 그 레이블 쭉 띄워가지고 LG 붙이면 LG 거요? 속 내용은 화해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화웨이 장비는 그 부품은 화웨이인데 예. 그러나 그거는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아이고 이 안에 이 핸드폰 안에 부품 하나가 화웨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은 삼성이다 이거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거든요. 무슨 예. 소리냐면 그 화웨이에서 네트워킹 장비 속에 칩이 들어가요. 네. 거기에 백도어라는 걸 만들었을 수 있어요. 백도어가 뭐냐면 예. 앞문은 다 잠겨서 안전한 척 하는데 뒷문 열어놓은 거예요. 도둑놈 들어오게. 굉장히 기술이 어려운데. 아니 그거는 그거 만든 놈만 알아. 그럼 우리는 뭐.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 짓 하다가 미국한테 걸려가지고 전 세계로 쫓겨난 거예요. 그럼 백도어는 이렇게 뭐 우리는 일반인들은 봐도 아무도 모르죠. 이걸 설계한 사람만 알아요. 하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짜들. 제가 말씀드렸던 화터치면서 타짜들 있잖아요. 이거 표 속이는 것들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연결시켰기 때문에 스파이 짓 한다고 폴란트에 가서 그 화웨이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잡혀가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지금 LG하고 그렇게 한 거고 양정철이가 어떻게 가요? 저기 중국 가서 그거 작전 다 짜고 베네수엘 가서 그거 부정한 거 한번 다 보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거 네트워킹하면 한두 사람이 붙은 게 아니라 오버워당 통틀어서 그냥 다 덤벼버리면요. 여기에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고요. 몇만 명이 또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워낙에 막 많은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투표의 경우에는. 예. 미국에는 뭐 주도 많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럼 미국 투표의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기술 장비를 안 씁니까?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를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전투표 제도가? 아예 나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제가 국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보니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민선 경희대 교수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스탠다드가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저 정말 그 스탠다드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선거가 부실하게 되면은 그 국가 존폐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기에 대해서 그 수사에 들어가든가 대법원이 빨리 그 이 검증을 통해서 정말 그 우리 주권이 제대로 행사가 돼야지 지금 이렇게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21대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계속 덮고 예. 또 다른 예, 예. 사람을 자꾸 잡아가요. 네, 그리고 말도 못 문제 제기한 사람 잡아가.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지난번 방송 때문에 네. 자유선거 방해죄로 지금 서초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계속 무슨 뭘 방해했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하라고 얘기했던 예. 그 내용 가지고. 그게 사전 투표 자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자유선거 방해죄다. 예,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다면서 조사하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제가 오프라인에는 지금 우리 38선에 보면 이제 GP라든지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방금 이 선거가 트로이 목마처럼 이렇게 숨겨져 들어와서 내부에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적과 내통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줬던. 무선을 통한 USB를 꽂아서 얼마든지 또는 뭐 중국에서도 할 수 있고 호주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접근한 것을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서 들어온 것을 가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이 자, 우리 조충렬 우리 대표님은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기자니까 저렇게 취재하는 거 좋은데 우리 벤자민 윌크슨 대표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한국 선거에 물론 어머니가 이제 한국이시니까 아, 그거는 뭐 상관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기독교 신자로서 네. 기독교 신자로서의 양심에 입각해서 이거는 불법 부정 선거 안 된다 이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부정 선거로만 봤으면 덤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와 그 공산주의의 싸움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중국이 개입이 돼가지고 이 한국이 왜 이런 데 빠졌느냐. 그 한국이 공산당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네.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산당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도 직접 들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대학교를 여기서 삼성에서 그 칩 설계 한 거의 10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기 학교를 여기서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딱 학교 80년에 들어가니까, 원래 76학번인데 80년에 들어가니까 뭐 하냐면, 휴교령이 떨어지더라고. 기가 막혀서. 아니, 그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뭐 설치지 말고, 공부해서 묘배상 탄 다음에 그대 제대로 한마디 하는 게 더 낫다. 저 짓을 왜 하냐? 어? 지금 미국 그러니까 칩을 딱 보면 일본 칩이 제일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 제조 기술이 제일 뛰어났고 그다음에 대만 거고 한국 건 꼴등이었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왜 저렇게 하냐 그랬어요. 나중에는 83년도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일본에서 이 그때 당시에 메탈 게이트라고 해서 그 연결하는 선을 메탈로 알루미늄 메탈로 썼는데 그거를 실리콘 게이트로 바꾸는 지금의 테크놀로지가 그때 생긴 거예요. 옥기에서 원가 2회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회사 그 시스템 반도체 부서는 다 망하게 생겼고 연구소는 다 망하게 되니까 뭐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애들 석사 받은 애들 다 소용없어. 다 손을 들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울며 겨자면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저기 대절 처방을 미리 받았어요. 내가 자신해서 올라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그랬길래 그러면 좋다 정권을 달라. 내가 사람을 뽑아서 내 마음대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테니까
전 절대 나한테 터치하지 마라. 난 정권을 내놔라. 그렇게 해놓고 칩을 분석을 한 거예요. 하니까 일본 칩이 제일 그 기술은 좋고 했는데 일본이 약점이 있어요. 일본의 약점이 뭐냐면 발명 특허가 없는 나라야. 실용 신행 특허는 잘해요. 근데 발명 특허가 없어. 그래서 교과서적인 회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일본은 100년을 앞이 지나도 미국을 못 쫓아가요. 미국은 발명 특허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발명 특허가 지금 현재도 한국 특허가 25개를 발명해 놨어요. 지난 9년 사이에. 우리 왜냐면 윌커슨 대표가 예. 가지고 있는 발명 특허. 발명 특허를 25개를 오늘까지 오늘 등록하는 것까지 해서 25개고 미국 거에서 세계에서 28개를 한 거예요. 오늘도 뭐 아직까지 그러면 이거 부정선거 밝히면서 부정선거 관련된 발명 특허예요? 아니요. 저는 그럼. 통신에 관한 건데 이게 원천 특허라 5G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옴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수학자 옴이에요. 네. 그 백 몇십 년 전에 수학자 옴이 그걸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교수였어요. 그 얘기했다고 미친놈이라고 교수제를 쫓겨났어요. 20년 만에 복원되거든요. 네. 그거 아직도 법칙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제 거는 그걸 딱 만들었을 때 그 뭐 통신 디지털 통신 이론에서 데드엔드 더 이상 챕터가 없다고 끝난 거를 56년에 끝난 거를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5G, 6G 나는 10이나 20G라고 얘기할 정도로 1000배가 빠르니까 미쳤다고 노인네 미쳤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특허 다 내놓고 왜? 특허를 다 내놓고 수학으로 증명을 해야지 비즈니스를 해요. 난 비즈니스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비즈니스에서 리서치 펀드를 가지고 박사 학생을 50년 동안 200명 이상, 그러니까 내가 실제 키우는 건 200에서 400.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년에 500명씩 그렇게 키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허를 하는 거고 그랬더니 노예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수학으로 다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수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냐면 매틀랩이라는 것도 공부해서 하고 거기 가서 매틀랩 수학 조교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미적분합 조교도 하고 그다음에 뭐 했냐면 수치 해석학 그거 조교까지 해가면서 완전히 수학으로 다 풀어내버리려고요. 그거 딱 풀어내고 세계적으로 발표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연결돼서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냥 이거 다 때려치고 미국 가면 최소한 50만 불, 그러니까 한 6억 연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거의 굶어가면서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다른 직장을 들어가면 내 특권을 다 뺏어버린다고 한국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내일 MBC 기자가 온대요.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다 찍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거 찍을 때 유튜브 가서 내 방송이 그 윌커슨 TV인데 거기에서 생중계로 쏠 거예요. 그렇게 쏜 거 만약에 MBC에서 그걸 제대로 찍지 않고 딴소리 하면 난 증거로 딱 들이밀을 거거든요. 왜냐면 JTBC에서 그런 식으로 아주 사람을 야비하게 뒤통수 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놈은 하는 소리가 저거 만원짜리밖에 안 되는 칩인데 세상에 그 안에 특성이 중요한 거지 만원짜리 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IC라는 게 CPU가 맨 처음에 인텔에서 딱 나오면 1000불 이상 받아요. 딱 처음 나오는 칩은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10불까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만원에. 똑같은. 네, 똑같은 건데 왜? 세컨 소스라고 해서 남이 그걸 만들어 팔라고 하면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가격을 원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원가 이하까지도 내려가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많이 팔면 코스트가 싸지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조혜주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지금 자기들이 마땅히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증거보전 해야 될 걸 안 하고, 신청해도 안 해주고, 시연을 한다 그래 놓고, 자기들 유리한 것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네. 당사자한테는 아예 보여주지도 네. 안 하고, 네. 정말 핵심적인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쵸. 가리지도 않고, 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관위는 해결 능력이 없고, 이제 행정 불신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국회는 왜 미래통합당이 직접적인 손해를 본 정당이잖아요. 예. 손해본 이해 당사자, 손해본 정당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당도 정신이 나갔어요. 오히려 민경욱 의원 같은 사람을 뭐 제명을 시키자 그러고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실체를 밝히고 문제를 검증하고자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제명시키고 탄압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좋은 것은 문재인만 좋고 민주당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까 또 법원에 고발했으니까 검찰이 또 해줘야 되는데 검찰도 요즘에 공수처법이 7월 1일에 시행이 되잖아요. 네. 공수처에 또 걸려가지고 송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 아니냐. 네, 그 저는 시효를 봐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그래서 검찰도 지금 제대로 안 움직여. 그럼 판사 우리가 이제 소송 선거 무효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냈는데 피고가 누구냐? 내기는 우리가 내고 피고는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인데 이 사람을 그러면 법원이 자기 중앙선관위원장이면서 대법관을 유죄로 때리겠느냐?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은 물론 잠들어 있고요. 그래서 자 언론은 개도 짖지 않는다. 언론은 짖지도 않고 야당은 지금 제대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싸우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법이 무서워서 안 하고 판사는 선관위하고 판사가 일체로 돼 있고.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친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든 좌파든 그 중국 몽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중국 몽도 문제지만 예. 북한 몽이 더 문제죠. 아, 아니요. 중국 몽이 더 큽니다. 지금요? 예. 왜냐?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니요. 모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중국 한테 아주 그냥 아부 떠느라고 바빠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라고. 근데 차라리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은 100년의 숙적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의 그 식민지화 됐는데도 아직도 저기가 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진짜 식민지된 거를 안에 들어가서 다 보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잘 모르셔서들 그래.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좋아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북한에 대해서 많은 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에는 30%밖에 북한 경제에 30을 지원해 주다 지금은 80% 이상을 중국이 거의 다 그 네, 기름 뭐 생활 물자 다 지원하고 식량 다 지원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도 중국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는 못 하는데 우리 이 지금 주사파 문재인과 주사파 민주당 이 일당들은 이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가지고 친중 반일 친북 반미 이게 완전히 짝을 이루고 이러는데 이게 한 7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머리에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아예 세뇌가 되고 DNA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못 고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이걸 밝혀내는데 우리 윌커슨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하긴 하는데, 그럼 미국 사람이 뭘 자꾸 하느냐, 이렇게 좀 압력이 없습니까, 미국? 아직은 없어요. 없어요? 뭐 잡아가라면 잡아가라고, 나 문재인, 저기 한다고 전번에 그 대법원에 가서 내가 막 쓴소리를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야, 잡아가면 어떡하냐, 그래. 그래, 잡아가라. 나 죽여라, 차라리. 그러면. 죽이지는 않고. 아니, 죽이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군 끌고 들어올 거다, 그랬어, 나. 죽이지는 그래. 않고, 지금. 상관없어요. 예. 왜냐, 그거 진짜, 명예훼손했다면, 그러면 문재인이 나한테 앞에 대놔라. 내가 질문할 때, 질문해가지고 진짜 명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유튜브 방송에서 전 세계를 한번 뚫을 따면서 한번 하자. 네. 맞짱을 뜨자. 얘기를 하자. 나 그런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서 상관없어요. 근데 가면서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아니요. 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이고, 아깝네. 어머니 계셨으면 좋아하실 건데. 아유, 이렇게 우리 아들이 지금. 아니, 저희 어머니는, 이제까지 인류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굉장히 인류에 이바지를 함으로써 노벨상 탈 정도 그런 인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기여를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중열, 대표님이 한 말씀 좀 하시죠. QR코드가 불법이다. 예. 뭐 많은 사람 이야기하고 이번에 소송에도 지금 다시 제기를 한다. 네. 선거 무효 소송에도.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못 쓰게 되는데 왜 쓰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QR코드가 지난 그 2018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네. 국회의원들로부터 이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김은수 대표님하고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국회법 84조에 따라서 그 QR코드는, 국회법 84조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 위원회가 열렸을 때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시정을 하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또 이제 제가 보니까 박용수 지금 사무총장인데 네. 김대년 총장에서 바뀌었다가 또 바뀐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분은 사퇴했다가 다시 현재 사무국장이 되신 분이에요. 박영수 네.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이 그 당시 2018년도 그 국회 안전위가 열렸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여기 그 위원회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하니까 그 선관위에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그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은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1조와 제62조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다는 네. 것은 행정적으로 QR코드, 바코드를 써야 되는 그 법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법대로 바코드, 1차원 바코드 해놓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정유규정으로 괄호 열고 어떻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 바코드라고 하면은 포괄적이니까 그것을 좁히는 의미로서 막대 모양의 그래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써야 되지. QR코드하고 이 QR코드라는 용어가요. 그 우리가 사전적 용어를 보면은 우리 국어 용어하고 산업체도 용어가 또 달라요. 네. 근데 다르지만 그 뭐 비슷한 거는 이 1차원 바코드는 말 그대로 1차원입니다. 1차원. 네. 막 우리 흔하게 그냥 1차원, 2차원 이렇게 얘기할 때 1차원. 네. 막대 모양. 근데 그 QR코드라고도 하고 2차원 바코드라고 해요. 네. 하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QR코드라고 그러지 2차원 바코드라고 안 한단 말이죠.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는 그 지난 5구 대선 때도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대법관마저도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QR코드 뭐 사용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김문수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석을 입법행정사법부로 나눠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입법 해석이 가장 우선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입법권, 입법 해석이 우선이 되고 행정 그 해석하고 사법 해석은 입법 해석권에 상이할 수가 없어요.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우리가 그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제 법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법은 만들어 놓고 그 시행하는 데 있어서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이건 뭐 법치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그 상권 분리죠. 행정 입법 사법부의 이 기능이 완전히 참 진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지금 87년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요. 네.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그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권을 바로 찾는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백하게 여러 증거로 이 불법을 행했고요. 이미 QR코드로.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증거 영상, 자료 영상들로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 그다음 행정부, 입법부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마저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국제사회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네. 이 시대가요.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근데 20대, 30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러니까 IT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거 얘기하면 뭐 해킹이 가능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요. 젊은 층은. 네. 근데 다수예요. 저도 40대 후반인데요. 나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그 당시 그 시연회 때 선거국장, 과장 이런 분들이 그 선거 전자투표가 안 했다 그래요. 그 사람 말이. 근데 이 사람들 얘기가 웃긴 게 자, 전자투표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을 아날로그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국민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언론이 지금 참 언론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이게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행정부라든지 이런 정부를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선거 전문가 아까 위배인 교수라든지 아까 그 교수님 그 네. 전문 이 국제 선거 감시사는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조지아 택에 있는 교수님.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그 행태들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요. 특히 미국에서 아마 그 심각하게 보고 있고 관심을 미국의 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된 통계라든지 IT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지금 이런 집회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도 우리는 검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잠시만 제가 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구리시에 있는 그 장비들을 그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그게 증거니까요. 그게 증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선거 1과장이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선거 1과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문서를 내려가지고 4월 15일 투표 끝나고 나서 17일부터 장비들을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중에 선거 무효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벌써 들어가지고 증거인멸을 한다? 그리고 군포분리기지에 갖다 놨어요. 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시를 못해서 구리시 선관위에서 지금 이곳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구리시 선관위는 협박 난동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22명을요. 그래, 시위했다고. 몇 명? 두 명을요? 32명을요. 22명을. 22명을 전부 다. 예, 여, 협박, 난동 등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로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직원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들어서요. 수차례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협박과 위협을 했다. 그리고 또 뭐, 불법 녹음과 촬영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 정당한 이 선관위의 불법 사항을 우리가 도둑놈 잡는 도둑놈 잡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도둑놈이 자기 명예 훼손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이게 더 아까 QR코드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코드도 미국의 사이버 시큐리티 하는 그 교수님들 팀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코드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프로그램식으로 뭐 해가지고 안에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코드로? 바코드로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노트북 컴퓨터, 랩탑 컴퓨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콕 꽂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거 콕 꽂을 때 안에를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꼽으면서? 네, 꼽으면서 한꺼번에 다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한두 가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용 시스템을 내가 막, 오죽하면 이게 부정, 전용 시스템을 설계를 했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그럼 제가 네. 마무리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1960년대 그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4.19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그때 최인규 내무장관께서 네. 그 총을 이제 이 그, 정말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에서 잘못 표현한 것이, 총은 쏘라고 있는 것이지, 이런 발을 막말을 해서, 그, 우리 국민들을 환하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지금 선관위 그, 그때 시연회를 했었습니까? 시연회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네. 시연회라는 것이.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원래는 네. 검증.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연에 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쇼를 하면서도 이 선거국장이나 그 과장, 1과장, 2과장은 우리 그 기자들 앞에 세워놓고 완전히 그 국민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데 웃어가면서 국민 알기를 참 우습게 알고 하는 태도들, 그 다음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그 선거국장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공무원들을 믿고 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공무원인 우리 선관위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못 믿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은 우리 이런 부정하고 부정한 겁니다. 부정 부패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발동해서 정말 이 국민이 일어나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이 네, 바꾸려고 네. 하니까 이번에 다시 구리 선관위에 22명이 협박 난동으로 또 오라 불려가고 또 심지어는 그 당사자 민경욱 국회의원까지도 현직 국회의원인데도 수모를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참고인으로 불려간 서양기 목사조차도 가택수색을 15시간 이상씩 15명 이상이 와가지고 졸도하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지금 이 공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벤자민 윌커슨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전문적인 IC 디자이너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 이런 가능성 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선관위는 마땅히 아니다 까보자 당신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같이 언론 기자들도 오고 또 관계되는 모든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또 그다음에 각 정당의 이해 당사자들이 와서 중앙선관위가 주최돼서 그럼 정말 이걸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선거 무효 소송, 그다음에 증거 보전 신청 전부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고발할 거는 고발 지금 아마 낙선자들 21명이 당사자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놓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공동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서초동에서 법원 앞에 또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구리선관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죠. 네,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다른데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투표에 이런 선거에 지나치게 복잡한 IT 전문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복잡한 전자 장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정말 누구나 알 수 있고 검증 가능하고 조작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외국에서 뭐 그런 무선 통신을 통해서든 접근 가능한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자 투표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소프트웨어는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만든 사람의 마음대로 다 이것저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조작할 수 있다. 예, 부정을 누르면 넣고 긍정을 네. 누르면 넣고 다 되는 거예요. 네. 이 컴퓨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원래 목적이 광산에 그 광부들이 돌을 깨다가 사람이 많이 다치니까 네. 그 맞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자. 근데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는 재료가 니트로그리세린이에요. 네. 그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음란하다가 다 터져요. 그래서 네. 규제토에다 섞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듭니다. 네. 그것 때문에 광부들이 많이 안 다치게 됐어요. 좋은 일로 됐지요. 그랬는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다 했어요. 근데 이걸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것도 좋게도 쓸 수 있지만 무기로도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성경을 보면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햇볕을 주면 잘 자라요. 물 주면 잘 자라요. 다 그 축복이에요. 근데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떻게 돼요? 물 주면 썩고요. 햇볕 주면 말라버려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가 깨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는 원래 200년, 202년 전에 태어났고 172년 전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30살 때. 그때 만든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사람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라는 걸 무시를 하고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유태인 말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여야 될 대상으로 해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고 그다음에 저기 진화론이에요. 그 다 유대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쓰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만든 게 그 사람이 경제학자면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증오의 철학이라고 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그 자꾸만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금수저, 흑수저 이런 식으로 자꾸만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개싸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때문에 해서 사실 공산주의의 첫 번째 그 타겟이 어디였냐면 그러니까 소련이 아니에요. 원래 타겟은 영국이었어요. 영국을 왜 했냐면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니까 분업화를 통해 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갑자기 돈을 더 벌었어. 그런데
그 성공 공산주의 일어나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하고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아 그래 부르주아인 사장이 더 가져가잖아 어 네 거 또 뺏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뭐 저기 영국이 무너져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되는데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해결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했더니 기독교 복음을 했더니 무너뜨리질 못했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소련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면 그 복음과 그 다음에 그 죽이려고 하는 칼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 강할 때는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박헌행위가 그 조국이 어디냐면 소련이 조국이고 두 번째 조국이 북한이었고 세 번째 조국 사는 땅이었던 남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박헌행위 남노당 만들어서 다 했는데 북한 가서 추청당해 버렸어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왜냐? 공산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하고 이념이 틀리면 막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완전 전 세계를 공산주의 할 때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갖고 나온 거예요. 70년에서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복음이 지금 현재 기독교 복음이 세계 1등이에요. 내가 그 미국에서 증명, 미국 신학교 다니면서 확인하고 한 10년 전에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과 공산주의 그 무신론이 굉장히 대립하는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진리가 자유,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죽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칼 마르크스가 만든 것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 대응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하고 싸워보겠다고, 어?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대로 하는 거하고 싸워보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아니 지금 요즘에 봐요. 그 문재인이 하는 그 정권 다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잖아. 아닌 게 어디 있어? 뭐 조국이고 뭐고 뭐 하여간 나오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야. 근데 그거 다 입봉하고 있죠. 그러면 왜 입을 봉하고 있어요? 왜 민주통합당이라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 자기가 당했는데도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같은 공통의 이익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중국을 향한 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체 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로마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독일로 해서 영국으로 해갖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들어갈 건데 자유주의 신학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는 자기네들 통계로요, 한 가정에 두 명씩 돌아버렸어요.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정이 거긴 팔맹방 귀신을 믿는 나라인데, 자기네들 통계로 두 명이 멘탈 디스오더, 정신병자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너뛰고 한국은 20세기에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제일 확실한 나라기 때문에 공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리는 너희를 평안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유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유에서 정말 자유는 이게 복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 같은 민족인데 하나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쳐가서 북한처럼 완전히 거짓
전 세계에서 제일 거짓 나라가 만들고, 하나는 복음 가지고 제일 그냥 상위에 10등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만들고, 이제 이 한국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날, 이전까지는 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바다층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 와서 순교하고 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그 목 자를 때 망나니의 아들이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21세기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래서 이전까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에는 지구 끝까지 가서 그 민주주의를 다 깨부수라는 게 그게 기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어? 그리고 덤비지만 하면 피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그 뭐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돼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수도는 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성이니까 가를 수 없다 딱 얘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서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아닌 공산주의 종주국이 된 중공이 바이러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만들었냐. 저는 전자공학 하는 사람인데 궁금해서 의과 공부까지 대학원에서 다 공부했어요. 해부학서부터 내신경학, 면역학, 세포, 신호전달학, 전부 다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 그 크라운 모양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그 들어가는 자리를 딱 치고 들어가야지 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낼 수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는 일주일이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했냐면 HIV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가 뭐냐면 그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의 균이에요. 그것을 유전자 가위로 조작을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력 엄청나고 그 살상력도 엄청난 거를 인공으로, 이거는 무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진영을 향해서 무기로 지금 해갖고 한국도 죽이고 다 미국 200만이 감염되고 그렇게 됐는데, 200만 감염됐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 있어요. 근데 누가 방해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도 좌파들, 빨갱이들이 많아요. 언론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약을 못 쓰게 쓰면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의료사고처럼 얘기가 될까봐 자꾸만 사람들한테 선동을 지를 해갖고 못 쓰게. 그래서 거기에서 10만 죽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에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의학도 다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왜 이거 쓰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요. 왜? 나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면 일주일이면 나가. 나는 안 다쳐. 근데 그거 나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까봐 내가 아예 내 속에다 안 집어넣으려고 이걸 쓰고 있는 거야. 뭐 얼굴 관리를 하고요? 아이고, 얼굴 이번 그 탭에서 얼굴 다 내놓고 있는데 무슨 지금 다 벗어봐요. 아니요. 제가 그리고 이게 폐가 기관지가 약한 체질이라 말을 이렇게 막 하면 그 입이 타요. 그래서 이걸 쓰고 하면 조금 습기가 덜 빠져서 좀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서 이빨이 조금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갖고 그거 꿀보기 싫어서, 사람은 그냥 얼굴 보고 아무리 똑똑해도 연구처럼 이빨 빠졌다고 하면 연구 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싫어요 그게. 왜? 성립감이 싫단 말이야. 왜? 나처럼 코케이션 DNA가 있어서 분석적인 사고를 하면 오케이. 그런데 동양 사람은 청체적인 사고를 해. 그래서 저 사람이 보기만 해도 싫다는 거야. 왜 싫느냐? 설명을 못해. 그거 사과가 뭐냐고 하면 사과가 뭔지 설명을 못해.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설명을 못해. 나는 그걸 다 설명을 하잖아요. 왜?
내가 이거 그러면서 다 추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저는 궁금하면 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궁금하면 다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왜 이걸 했을까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을까 계속 생각을 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는 리허설도 없어요. 그 아까는 내가 잠깐 졸았어요. 여기서 왜 졸았냐고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딱 2시간 반 자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200년 앞서 가가지고 짝삼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니까 몸이 릴렉스 돼서 몸이 그냥 그러니까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렇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딱하는 거. 그러니까 잠깐 꺼놓는 것처럼요. 제가 필요하면은 왜 내 에너지를 안 쓰느라고 그냥 수면 모드로 이렇게 눈을 밑으로 뜨면 저는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눈을 감은 것처럼 보여요. 원래 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얘기할 것 같으면 완전히 저돌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시죠. 여기 지금 댓글 보면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주 열정적이시고 너무 분석적이고 아주 제대로 잘하시는데 아주 귀여우시다는 사람. 아유 좋죠. 아유 그리고 저는 남북이 통일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한국 땅에 10배가 될 거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요동반도 위로 해서 하얼빈까지 전부 다 한국 땅이 될 거예요. 그 연해주까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했어요. 김누구 김박사라고 하는 사람 막 요즘 얘기하는데 난 그거 훨씬 전부터 얘기했어요. 김정민. 예. 왜 그랬냐면 하얼빈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있던 그 까라스키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로 집결을 하고 있어요. 하얼빈으로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그게 고구려 고조선 한국 땅이었다고요. 그게 한국 땅이 다 되면서 땅이 한 남한 땅의 9배, 10배 그 정도 되면 텍사스 땅만큼 돼요. 그렇게 되고 인구가 1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 지금 반도체도 반쪽짜리 반도체가 제가 나머지를 채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도 경영 전략도 딸로 있어요. 왜냐? 애플이나 삼성의 전략대로 하면 못 이겨요. 왜냐? 다른 사람을 다 죽여요. 하청업체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근데 IBM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너 이 도스 하청하지 않고 나한테 납품하는데 이 IBM의 회로도에 95%를 공개를 합니다. 그 벤자민 박사님하고 조충렬 기자님 응원한다고 막 10만원 슈퍼챗도 막 사줘.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죠? 남자는 이게 잔해운의 연결선이 딱 떨어져. 지금 막. 김정희 박사가. 원대한 한국 몸을. 그렇죠. 그냥 막. 아니, 왜냐면,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둘이 했는데 둘 다 이겨버렸어요. 왜 이겼냐. IBM은 95%의 회로를 오픈했어요. 5%를 가지고 IBM 오리지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아보고, 나머지는 컴패러블이라고 해서, 하라! 거기에도 공급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크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만드는 칩을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뭐라고 그러냐면, 팹리스 반도체라고 그래요. 팹리스 반도체는 뭐냐면, 패브리케이션이 없는 반도체 회사. 설계가 있고, 판매만 있어요. 제조는 예를 들어서 삼성처럼 패브리케이션 하는 데는 하청업체로 두는 거예요. 그거의 세계 1등이 어디냐면 퀄컴이에요. 그 다음에 브라드컴인데 브라드컴은 지금 아무래도 중공이 조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드컴이 퀄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하게 했어요. 제가 목표는 지금 이걸로
선교하는 걸로 하면서 이 50년을 내가 교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갑이 넘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실제 뇌공학을 다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이 창의력이 제일 많이 나올 때, 이해력이 제일 좋을 때가 85살이에요. 그러니까 내 60일따나 110살이나 이게 비슷해. 거기에서 20살짜리하고 얘기하면 이게 쩝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써 있고 DNA 공부하니까 진짜로 120살 살고요. 내가 그걸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내가 궁금하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벌을 수 있는 돈에 90%를 놓아주겠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나는 안 가져가. 난 10%면 충분해. 그거 갖고 성교하면 돼. 그러니까 90% 놓아주겠다. 그래서 그 팸리스 반도체에서 칩 공급해주고 그거를 독점으로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시스템 회사를 해놓고 이런 물건은 전 세계 없는 거니까 한국에서 독점으로 사가니까 비싸게 사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특허를 내가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소유만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후리로 공짜로 주고 외국 사람한테는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도 일어섰고 미국도 쓰러져 갔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영적으로요. 그것을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벤자민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잘 이야기하시면서 선교가 자동으로 되는데 그러면 근데 지금 보세요. 막 슈퍼챗도 막 쏴주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주사파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중국의 뭐 화웨이든지 뭐 어디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한의 해커들 이런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이 정신 자체를 그 영적인 성령을 부수고 악령의 주사파 악령으로 대한민국을 전부 다 장악했다고 봐요. 이미 청와대를 다 먹고 그리고 대법원 국회 또 각 검찰부터 공수처 그리고 언론 정교조 전국 공무원 노조 민노총 그리고 각 대학 문화예술 영화 참여연대 뭐 이런 거 다 먹었어. 그래서 삼성까지 지금 다 먹어서 어제 이제 잡아놓으려고 그러다가 어제 내놨습니다만은. 왜 내놓은 줄 아세요? 왜 내놨습니까? 네. 지금 삼성이 전자만 하고 있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줄 알죠? 삼성그룹 안에서 지금 그 무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무기? 무기요. 네. 최첨단 무기를 지금 하고 미국하고 연결돼 갖고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지금 이 작업을 들어갔다고 영국에 있는 그 저기 뭐야. 그 금융권에서 그 말이 나온 거야. 한국에서는 몰라. 한국에서는 되레 뭐 아무도 몰라. 한국 사람도 몰라. 저는 처음 들었는데. 지금 처음 들었죠. 예. 저는 조금 전에 그 영국에서 들어온 정보 가지고 다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 이거 뺏어 가지고 완전히 무기까지 다 뺏으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삼성이 무기를 만든다는 거는. 예. 자동차, 항공에 뭐 이런 어떤 전자 시스템 아니요, 그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아는데 이 지금 어떤 무기입니까? 굉장히 뭐 자세한 것들 IT입니까? IT도 있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저기 그 4차 산업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을 뺏어서 뭐를 만드냐면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한국 사람들을 다 가둬, 통제 사회를 만들어서 가둬놓고, 그렇게 4차 산업을 하게 되면 뭐가 빠지냐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에? 그래가지고, 그냥 놀고 먹게 해주면서, 애도 낳지 말고 빨리 죽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한국의 노조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가 드세고 노조가 아직까지도 있느냐?
그걸 하셔야 돼요. 왜? 미국은 분명히 금융자본주의 해가지고 자본주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가 그 노조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노조가 아직 세요. 아니 나 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보다 약하지만 아, 그래도 세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요. 또 트럭도 있고 그러니까 트럭 노조 세고 그런 거는 있는데 흑인들 뭐 도시 쓰레기치고 아, 그런 거는 있는데 머리 쓰는 데서는 하나도 노조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대학 교수도 노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연구기관의 박사들, 대전에 가보면. 아, 미쳤지. 대전에 국가연구원의 전부 박사들이 다 노조원이에요. 아, 그게 말이 돼요? 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노조가 필요 없어, 사실은. 세계 노조 최강국.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뭐라 그러냐. 북한에 오니까 북한에는 빨갱이가 없는데 여기는 오늘 빨갱이가 많고 북한에는 수령님밖에 없는데 여기는 전부 다 빨갱이고 여기는 전부 다 노조 천국이고 그런데 그게 1차,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게 노조예요. 네.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 때 분업화했다가 사람들이 분명히 돈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욕심이 생겨서 더 내놔라 더 내놔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전기를 지으면서 자동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으니까 머리 쓸 생각은 안 하고 아이 안 되겠다. 자동화 못하게 노조 만들자. 이런 식으로 노조 만든 거야. 3차 산업혁명만 제대로 일어나서 노조 없어져요. 한국은 3차 산업혁명도 잘 안 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나는 그런 무기를 뺏어 먹는다는 거로 그거는 처음 들었고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적폐 세력이라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지금 우리 저 우파 쪽은 자유 우파는 전부 적폐고 그다음에 기업 중에서는 삼성, 대한항공, 롯데, SK 뭐 이런 게 다 재벌이 다 또 적폐고 하향 편제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미국 미제국주의자 해리스 전번에 리포트 그다음에 미군 일본 아베 이거 다 이제 미일은 다 적폐예요. 그래서 이거 미일 적폐 청산 그다음에 이승만 묘에서 파내고 박정희 파내고 박근혜 잡아놓고 이명박 잡아놓고 다 잡아놓고 적폐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 중국하고 북한 같이 가깝게 하고 그래서 김여정이가 법을 만들라 그러면 풍선 날리기 못하게 법 4시간 만에 만들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벤자민 윌컨슨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역시 성령이 아주 충만하시고 성교사 자격은 없죠? 아니 여기서 있습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은 성교 대상국이라고 안 쳐서 파송을 안 해요. 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성교사로 활동해 달라고. 아, 성교사. 예. 그래서 하다가 그리고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내 전공인 것을 하게 다시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다시 했고 아직 박사 수료 중이에요. 네. 박사 수료 받고 그다음에 아직 하는 중인데 그걸 하면서 뭐가 보여졌냐면 이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김중근 박사님이 그분이 전라도에서 그 섬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빨갱이들이 넘어와가지고 완장 차고 부모 다 때려 죽여 이 사람, 이 김정근 박사님도 때려 죽였는데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젊은이들을 그 생각을 제대로 안 심어놓으면 나라가 안 되겠다 해갖고 대학성 선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한국은 선교의 그 복음이 최고야. 그걸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그 요번에 그 누구예요? 그 저쪽에
광화문에서 하던 목사님. 전광훈 목사. 네, 전광훈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목사님 있는데 그 대전에 있는 김경동인가? 장경동. 장경동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진짜 복음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이거를 나라를 끌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기독당을 만들어라 미리 이번 같은 거 일을 예언을 하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동영상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네. 이분은 벌써 성견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승만 박사도 사실은 그 왕족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감리교 선교사한테 그 복음을 듣고 이 젊은이들을 깨우지 않으면 나라가 안 되겠다 해서 미국 가서 박사, 정착 박사 따고 다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김구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그 감리교니까 감리교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김일성이 만나고 이쪽 만나고 해서 지가 대통령을 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안 됐어. 위에서 속이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김구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개종을 합니다. 어디로 개종을 하냐면 로만 캐톨릭으로 개종을 해갖고 돌아가셔요. 김구 선생이. 예. 그 처음 듣는데. 그래가지고 이름 세례명을 받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영이 틀리기 때문에 좌파들은 자꾸만 김구 선생을 띄우는 거야. 이승만이는 까라는 치고. 왜?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있는 사람은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지, 왜, 유럽이 다 공산화됐는데, 동유럽만 공산화되고, 서쪽은 다 안 됐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 때문에 가정이 결속이 돼서 그랬어요. 가정을.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하는 거야. 가정 깨기 위해서, 양성 평등을 갖다가, 젠더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서, 가정 깨고, 그 다음에 후대를 망치고, 이런 작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선에, 이 불법 부정선거 명백하게 해야죠. 선거법 112조 118조까지 돈을 못 주게 돼 있는데 네. 돈을 1조 이상을 선거운동 기간 중에 4월 15일이 투표날인데 4월 14일까지 돈을 1조 이상을 뿌리고 있습니다. 김구성 대통령이 베드로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 뿌린 것도 우리가 다 고발해놨어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선거 무효 불법 금품 살포 이게 다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해놨고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 바로 이제 QR코드 아까 이제 우리 벤자민 우리 말씀하신 그런 너무너무 복잡한 이 IT 부분에 또 통신기술의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제일 전문가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선관위 선거과장 했던 자가 바로 조혜주. 이 사람이 그 부분에 전문가고, 그 다음에 전체 그 기술적인 책임은 또 양정철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김경수는 전번에 댓글 조작, 드루킹, 킹크랩 이런 거 개발하는데 전문가. 이래가지고 김경수, 양정철이, 조혜주 이런 인간들이 선관위를 잡아가지고 이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우리가 한미동맹, 바로 벤자민 우리하고 같이 우리하고도 같이 동맹. 저는 지금 한미동맹 팀하고도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오라 그래갖고 했는데 예. 광화문 갔더니 한미동맹 한다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 한미동맹은
군사 동맹이 아니다. 영적 동맹이다. 예. 왜? 크리스찬들끼리 동맹을 한 거야. 이승만 박사가 도망가가지고 저기 부산 갔을 때 누가 미국에 저기 어디야? 그때 트루먼 대통령인가요? 트루먼. 네. 트루먼이 참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주년 됐을 때 왔던 목사님 있죠? 이 한국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이 네. 전보를 쳤어. 그 대통령한테. 네? 한국에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60만이 있는데 이걸 다 죽이려고 그러냐? 올리버? 아니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제 오래서 네. 갑자기 이승만 생각해. 대통령 비사하던 그 목사님. 아니요. 아니고. 여기 한 몇십 년 전에 한국에 100주년으로 와서 여의도에서 하던 빌리그램. 맞아. 빌리그램. 네.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보를 쳐가지고 네. 한국에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참전해야 된다. 네. 그때 참모진들도 얘기를 안 하는 걸 그 목사님이 그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바로 움직여가지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상임위원회 도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소련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 네.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고치고 가니까 벌써 끝났지 회의는. 네. 네. 그래가지고 참전 딱 이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5천분의 1을 저기로 인천 상륙을 하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에 메가더 장군만 그 위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중에 지금 보훈처에서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은 분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켈로브 대원이에요. 켈로브 대원이라고 해서 이북 사람들이었는데 제 한국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있어요. 뭐 대학 총장도 하고 그런 분인데 저한테 세례를 주시고 장로교에서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 북한에 이게 내려오기 그 일사부터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북한 인민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내려와서 방공포를 했는지 해갖고 저기도 했어요. 그 뭐야 국군도 하고 나중에는 켈러브대까지 했어요. 근데 그 켈러브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월미도 등대를 열어주고 해서 그 좁은 수로를 하고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5천분의 1이 할 수가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땡전 한 판 안 줘. 그런 나라가 어딨어. 미국에서는 그 자유를 수호한 사람들을 얼마나 대접을 해준대.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 많은 대통령이요. 그 전투기 조종사도 있고요. 많은 대통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군인이 대통령 한 대만 독재래. 안 된다는 건달이 대통령 한 것보다 100배 나는데. 왜냐. 장군까지 됐으면 통솔력 있죠. 저기 나라를 위하는 그 애국심도 있죠. 그게 다 훨씬 낫지. 센 건달 돈 한 푼도 평생 벌지도 못하고 하던 센 건달들이 세 명이서 대통령 됐잖아요. 한국은 아 너무 심해. 돈은 뭐 안 벌어도 좋은데 이게 악령 주사파라는 거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없죠. 뭐 십자가도 없고 또 유튜브도 없고 뭐 방송 언론 정당 다 독재 아닙니까? 그리고 대를 이어 3대 독재 이건 뭐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조충렬 안동 데일리 이분도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 다음에 우리 저 신앙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야기하시도록 하고 네. 그리고 벤자민 윌컨슨 미국 국적이신데 어머님은 우리 코리안이고 나중에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셨겠죠. 아버님 계셔서 원래 그럼 미국에 어느 주에 사십니까? 그럼
아, 저는 텍사스에 살아요. 텍사스. 텍사스가 아주 그냥 이 IT도 발달되어 있고, 또 거기... 기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돈도 많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크리스천 벨트라고 그래요. 예, 크리스천도 강하고. 예. 그리고 또 텍사스 대학의 공과대학이 강하더라고요. 이 화학, 화공학. 어, 그러면. IT. 그게... 그래서 아주 강한. UT 오스틴 하면 이름 예. 있는 학교죠. 오스틴의 뭐, 예. 뭐, 특히 방송 이런 쪽도 강하고, 예. 여러 강, 오스틴 출신이 제 친구들도 있고,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중근 박사. 텍사스 A&M도 있고요. 예. 예. A&M보다는 뭐, 오스틴이. 예, 그, 우리 저. UT 오스틴이 그렇게. 어, 예. 이중근 박사도 텍사스 대학.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오늘 벤자민 윌커슨 우리 대표님 나오셨는데 나중에 따로 모셔가지고 신앙도 듣고 또 이 끝까지 여기 많은 댓글이 끝까지 불법 부정선거의 기술적 부분 IT 부분 이런 부분은 끝까지 해주시죠. 아, 그러면 밝히기 전에 미국 안 가시죠? 아, 아니 저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냥 하나 하루하루 살거든요. 왜냐면 몽땅 다 맡기고 사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천국 가면 나를 핍박을 해갖고 죽인다고 해도 나는 죽으면 해서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여라 해요 저는. 아니 네. 앞으로 50년은 더 살면서.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120살까지 산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거 예. 믿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아직 지금 복음통. 아니 저는 북한을 그리고, 가봤다 왔어요. 예, 물론 저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아니 70일 복음통. 살았어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만주 또 시베리아 그리고 몽골로 해서 저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복음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럼요. 잘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그러면은 조중열 우리 대표님께서 예.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짧게 우리 그 1960년 4.18 학생 의거가 일어나고 한 시의 뭐 조금 부분을 그 조지은 시인의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오후 2시 거리에 나갔다가 비로소 나는 너희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물결이 의사당 앞에 넘치고 있음을 알고 니들 옆에서 우리는 너희의 불타는 눈망울을 보고 있었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그날 비로소 너희들이 갑자기 이뻐져서 죽겠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까닭이냐.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길은 무거웠다. 나의 뒷방을 적시는 아 그것은 누이침이었다. 니들 가슴 속에 그렇게 뜨거운 불덩어리를 간직한 줄 알았더라면 우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일부입니다. 이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꼭 찾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뭐 왠다면 윌커슨 대표님도 하신 말씀 있으면 네.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지금 그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독교 정신, 그러니까 미국을 가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3, 40년, 삼성 같은 경우는 한 40년을 기술을 배우려고 갔다 왔어요. 근데 영어는 저보다 잘해요. 근데 기술을 못 배워왔어. 그게 무슨 차이냐면 그 언어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에 대한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이게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지금 약육 강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상대를 죽여야지 내가 일어난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IQ가 뛰어나고요. 진짜 그 정도 많고 그 너무너무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목숨 걸고 예수 믿었지. 전 세계가 다 손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진짜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저희 유튜브 윌커슨 TV 그 다음에 PW 세미컨덕터 랩스 잉크라고 하는 유튜브 들어오면요. 복음도 있어요. 복음이 뭐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능성. 그거 하나님의 가능성은 뭐냐면, 그 자폐아이들 부모에 대한, 에다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장애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그게 가슴이 더하는데, 미국에서 내 전도제자가 한국에 그 메시지 나가니까 빨리 그걸 그 스크린 캡처라고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그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에다가 그 했는데 그거 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러 분들이 진짜 그 부모들이 살고 그 자식들이 살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조금 깨우치게 되면 진짜 삶이 너무너무 기쁜 삶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같이 누리길 바라겠어요. 네. 우리 조충렬 TV도 있죠. 안동데일리 TV도 네. 있고, 또 벤자민 윌커슨 TV도 있고. 윌커슨 TV. 윌커슨 TV. PW 세미콘덕터 랩스. 네. 이거 영어로 쓴 거예요. PW 세미콘덕터 랩스. 네. TV도. 잉크. 예, 잉크 해갖고 예, 하는 잉크도 것도 있고. 있고. 그래서 같이 다음에 오실 때는 같이 나오시면은 예. 함께 동시방영을 하도록 하면은 예. 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장시간 아마 지금 2시간을 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2,100명 이상이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윌커슨 대표님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 불법 부정선거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예. 책임지고 해주십사 네. 이렇게 했고, 우리 조충렬 기자님도 확실한 기자정신으로 진실, 팩트를 밝혀내자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우리 함께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